안녕하세요. 세원쌤 기술 교실의 세원쌤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63쪽 스마트 혈압계로 혈압 측정해 보기 요걸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강이 옛날에는 아프면 병원을 갔었는데, 예, 요즘은 뭐예요? 자기가 아픈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내가 지금 건강할 때, 예, 헬스를 케어한다. 건강 관리의 시대가 되었다. 옛날에는 sick care, 병을 관리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점점 내가 나의 건강을 미리미리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시대, 헬스케어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헬스케어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헬스케어 도구, 나의 건강을 관리, 아프기 전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기기 해가지고 보시면, 자,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혈압, 요렇게 혈압을 잴 수 있거나 체온을 잴 수 있거나, 또 뭐 나 심박수를 잴 수 있거나 하는 다양한 헬스케어 기계. 여기 보시면 온도 잴 수 있는 다양한 체온, 혈압, 혈당, 요게 가장 그 건강의 기본이죠. 다양한 혈압 그 헬스케어 기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쌤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혈압계입니다. 혈압계, 스마트 혈압계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블루투스 핸드폰 가지고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혈압계고, 샤오미에서 만들어서 아이헬스라는 브랜드고, 요거는 케어센스라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요거는 NFC 가지고 핸드폰하고 연결해 가지고 자기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뭐 여기 보시면 산소 포화도, 내 피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산소가 많으면 피로도가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산소 포화도를 점검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체지방 측정할 수 있는 거, 체지방도 측정도 가능하고, 나 입냄새 측정, 스마트폰으로 입냄새 측정. 요즘 스마트폰하고 모든 게 다 연결돼가지고, 자기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건강관리. 요런 거는 또 뭐냐면, 피부를 분석할 수 있는, 내 피부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가, 또 뭐, 유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피부,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온도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여기 보이는 혈압계랑 혈당계 이런 거 한번 사용해 보고, 좋은 점이 뭐가 있고 나쁜 점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과제가 뭐냐면, 새로운 헬스케어 도구를 한번, 여러분이 좋은 헬스케어 도구를 한번 발명을 한번 해보는, 요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과서에 보면 스마트 혈압기로 나의 혈압을 측정해보고 스마트 앱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관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다른 거 다 치울게요. 혈당계는 먼저 혈당계는 우선 치워놓고 좀 이따가 하고, 여기 보시면 IELTS라는 혈압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거는 블루투스 통신 가지고 혈압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앱을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앱을 자, 플레이스토어 가가지고 앱을, 자, IELTS 보이시나요? IELTS 해가지고 이거 설치할게요. 설치. 쌤 핸드폰이 옛날 거라 가지고, 자, 60% 설치 중.
됐습니다. 어구구. 설치 중입니다. 아직도. 원래 설치 다 해놨었는데 과정을 보여줘요. 자,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 자, 앱 실행. 자, S 그리고 K 됐습니다. 허용 해서. 자, 여기 이게 혈압계거든요. 혈압계. 혈압계인데 여기 혈압계 5핀으로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5핀. 자, 5핀. 5핀으로 전원 공급해 주면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요거 그 앱을 실행하면 블루투스가 아주 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어떻게 앱이 실행이 된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 가지고 혈압을 재면 됩니다. 혈압을. 자, 혈압 재는 건 어떻게? 혈압. 자, 그대로 그냥 요 팔에다가 병원 가서 혈압 재 보셨죠? 그대로 팔에 팔 여기 팔목. 자, 옷 입은 상태 해도 됩니다. 팔목 해가지고 한번 요걸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봅시다. 다시. 자, 꺼져버렸네. 자, 됐죠. 다시 켜졌죠. 자, 여기서 어떻게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트 버튼. 자, 스타트. 말하면 안됩니다. 팔은 심장 높이 되어있고. 자, 화면. 자, 맥박. 하트는 맥박입니다. 자, 편안하게 쭉쭉쭉쭉쭉. 136이 나왔어. 136. 저 요렇게 혈압이 안 높은데 한 120 정도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거 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다시. 제가 지금 막 급하게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팔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잘못 나온 겁니다. 자, 혼자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불편하네. 혼자서 어떻게 하면 요거 혈압계 를 잘 찰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번이 진짜일 겁니다, 요거. 요거 다시.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헐, 이번에 더 많이 나오네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혈압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혈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지금 방금 재니까 148, 136, 쌤 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120 뭐 요 120 뭐 요 정도 쭉 나오거든요. 혈압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혈압, 스마트폰 가지고 혈압을 관리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쌤 살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살인 것 같습니다. 자, 됐고 혈압 관리를 좀 하고. 스마트 혈압계 크게 어린 거 없죠. 그 요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내가 혈압을 해서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그게 원격 의료겠죠. 원격 의료. 원격 의료인데 빨리 원격 의료가 좀 구축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개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스마트폰 가지고 혈당을 한번 관리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혈당.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혈당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다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케어 센서 해가지고 NFC라 되어 있고, NFC 방식 가지고. NFC 여러분, 뭐, 핸드폰 가지고 카드 결제, 뭐, 요렇게 딱 갖다 대면 그 어떤 가게에서 결제되는 뭐 그런 시스템 있죠. 가끔. 근거리에서 근거리 무선 전송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지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자 하면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나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할 거예요. 여기 켜집니다. 켜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혈압계는 이제 고혈압, 저혈압 여러분, 할 때, 고혈압, 저혈압, 요거 할 때 쓰는 거, 여기 보면 혈당계. 예? 혈당 측정지입니다. 요걸 어떻게, 요 기계에다가 어떻게 딱 꽂습니다. 자, 여기 꽂았습니다. 자, 꽂았죠? 그리고 혈당이니까 피가 필요하겠죠, 피가. 피 낼 때 여기 보면 여기 사혈침입니다, 사혈침. 이건 어떻게 사용하냐. 자, 이 뒤를 한번 딱 당겼다가 여기 보면 빨간색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침이 딱 발사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사혈침입니다, 사혈침을 어떻게, 여기 앞에 보면 동그란 부분 있죠. 이걸 딱 떼면 여기 뭐가 나온다? 바늘이 나옵니다. 바늘 보이시나요? 바늘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넣냐면 앞부분에 있죠. 앞부분 어떻게 딱 돌립니다. 돌리면 여기 딱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사혈침을 딱 꽂아줍니다. 오케이. 자 됐죠. 꽂았죠. 여기 바늘입니다. 바늘 꽂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다시 이걸 싹 살짝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걸 땡기면 빨간색 표시 나거든요. 요걸 탁 누르면 바늘이 탁 꽂혀요. 다시. 그런데 바늘을 얼만큼 찔리게 할 거냐. 가장 많이 찔리게 하는 게 7이고, 가장 약하게 하는 게 뭐다? 1입니다. 1. 그래서, 쌤 한 이 정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자, 요걸 어떻게 딱 땡겨가지고, 아까 한번 했었는데 또 하겠습니다. 예, 보세요. 하면 딱 지금 찌를 했어요. 피 나오죠. 요 정도 요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혈당지에다가 딱 됩니다. 딱 되면 피가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84가 나왔습니다. 84. 선생님 여기 84가 나왔는데 여기에 옛날 그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뭐지? 그 앱이 있습니다. 앱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앱. 자, 스마트 로그 해가지고 자, 요 앱이 있거든요. 자, 액세서리 해서 요거 케어 센서 NFC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값 뭐지? 부시 뭐야? 어디서 하는 거야? 동기야? 스마트 로그 그래서 지금 동기야? 쌤도 이게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동기가 된 것 같은데 액세서리 요걸 측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거 그냥 되면 되나? 등록된 기계 앱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 데이터를 다운로드 합니다. 그냥 요약해서 데이터. 안 나오지? 에러 나왔네. 자, 지금 에러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뺄게요, 다시. 다시 한 번 더. 84가 나왔거든요. 84mg per deciliter. 소리가 들리죠. 84. 혈당이 84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진짜 좀, 뭔가, 매끄럽지가 않네. 자, 혈당. 혈당 수치 한번 봅시다. 혈당 수치 보면 공복 혈당 지금 12시거든요. 밥 먹어야 되는데 공복 혈당이 지금 84 나왔는데 지금 뭐 지금 혈당은 지금 당뇨병은 아니죠. 요 정상이면 정상. 84니까 정상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밥 먹고 한번 더 재볼게요. 다음에 예. 요거 지금 요렇게 해봤는데, 지금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피 한 방울 가지고 뭐, 100가지 뭐 병을, 잴 수 있는 뭐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도 하여튼 새로운 스마트 헬스케어 기계, 요런 걸 한번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수업 시간에 여기 뭐 피부도 한번 재보고 입냄새도 한번 재보고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한번 사용해 보고 여러분 새로운 헬스케어 기기를 한번 개발해 보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매끄럽지 못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뿅.